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그동안 교통약자들은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어떠한 점들이 달라지는지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시내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이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은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시내를 누비는 저상버스의 경우 전국 도입률이 2019년 26.5%에 불과해 여전히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같은 궤도, 삭도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반영해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승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한국수화원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6개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